안녕하십니까. 이소소르비드 세미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응용에 대해 말씀드릴 저는 삼양이노캠 임준섭입니다. 이전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 폴리우레탄에 대한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는 폴리에스테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이소소르비드가 폴리에스테르에 사용될 때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는 것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세미나들에 이어 이소소르비드의 주요 응용 분야 중 금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에스테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폴리에스테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는 고분자의 주 사슬에 반복적으로 에스테르 그룹이 있는 고분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에스테르는 열 가소성, 즉 열에 의한 변형이 가능한 고분자로 섬유, 필름, 용기 등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에스테르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로 결정의 존재나 결정화도의 변화에 따라 광학적인 성질, 기계적인 물성의 변화가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입니다. 이러한 폴리에스테르는 가장 크게는 다이에시드와 다이올의 축합 반응을 통해 생성하거나 다이에스터와 다이올의 에스테르 교환 반응에 의해 주로 제조됩니다. 어떠한 반응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부산물의 종류가 다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폴리에스테르는 사용되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게 되며 자동차 내장재, 가구, 의류, 신발, 섬유, 건축 자재 및 타이어 코드 등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분자 종류와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테르 역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PLA, PHA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의 일종이며 바이오매스 기반의 원료로서도 제조가 가능하여 가장 친환경에 대해 근접해 있는 고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에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에서는 30% 이상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PET의 사용과 함께 100% 리사이클이 가능한 자원으로 용기를 제조하겠다고 선언하여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후 거듭된 연구개발 끝에 코카콜라는 지난 2021년에는 100%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PET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친환경적인 부분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함에도 기존과 동일한 물성을 나타내야 하는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 중 이소소르비드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장점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소소르비드가 폴리에스테르의 단량체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큰 두 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폴리에스테르의 유리전이 온도가 상승합니다. 둘째, 기존 PET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은 이소소르비드의 구조에 기인한 특성으로 두 개의 퓨란링이 병합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 이소소르비드로 인해 열적인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고 이 구조가 선형이 아니기에 결정화를 이루는 부분이 줄어들며 결정화도가 감소하고 투명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내열 용기나 전자레인지에 강력한 에너지를 견디는 식품 용기, 그리고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형태의 용기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리 전이 온도가 낮은 분체 도료의 내열성을 향상시키거나 광학용 편광 필름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몇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이소소르비드가 폴리에스테르에 사용될 때 앞에서 말씀드린 특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소소르비드를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분체 도료 제조에 활용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기반의 원료를 활용하여 분체 도료용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였고 유리 전이 온도를 확인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소소르비드는 유리 전이 온도가 상승하지만 다른 바이오 기반의 원료는
유리전의 온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분체 도료의 경우 경도를 높이기 위해 무기 충전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광택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8%가량의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하게 되면 광택이 유지되면서 경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체 도료 제조 시 광택에 대해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문헌은 2017년 미국이 특허로 생분해성 고분자로 알려져 있는 PBS와 PBAT의 물성적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한 특허입니다. 기존의 PBS와 PBAT의 경우에는 유리 전이 온도가 낮고 신축성이 뛰어나며 결정성이 커서 유연한 식품용 포장재 또는 생분해성 비닐봉투 등에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다만 신축성에 비해 강도나 경도가 낮아서 PLA와 같이 경도를 유지해야 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사용이 어려운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BS와 PBAT를 제조 시 단량 체중 일부를 이소소르비드로 대체하여 제조할 경우 기존 대비 유리전이 온도가 매우 향상되고 이소소르비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결정화도가 감소하고 가시광선 투과도 및 투명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도 등의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PLA와 비교하여서도 손색이 없는 물성을 나타내어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물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6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상당히 오래된 문헌이지만 기존의 PET에 이소소르비드를 에틸렌 글리코를 대체해가며 물성을 확인한 가장 기본적인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소소르비드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PET와 조금씩 투입된 PEIT 그리고 완전히 이소소르비드만 투입된 PIT로 이소소르비드의 사용량을 변화해가면서 열적인 특성을 확인한 결과 유리 전이 온도는 이소소르비드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소소르비드의 함량이 35%가 넘어가면 고분자의 용융 온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자의 용융 온도는 결정성 고분자의 특징으로 이소소르비드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용융 온도가 감소하다가 35% 이상부터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폴리에스테르가 결정성 고분자에서 무정형 고분자로 변형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하여 폴리에스테르에 적용 시 이소소르비드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소소르비드가 사용됨에 따라 유리전이 온도 등의 열적 특성이 향상되게 되고 결정화도가 감소함에 따라 투명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 오는 경도 등의 기계적인 물성의 향상 역시 이소소르비드가 폴리에스테르에 활용되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소소르비드가 활용된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소소르비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폴리에스테르를 만들고 있고 더 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양이노켐의 다양한 이소소르비드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